멀리 보면 바닥에 노면 표시 보면 직좌라고 되어 있어요.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고, 그러니까 3차로 차는 좌회전을 하면 안 돼요. 안 되기 때문에 끼워놓고 출발. 그래서 2차로에서 3차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배웠죠, 그죠? 돌면서 3차로 들어가라고. 2차로 들어가면 안 되냐고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, 들어가도 돼요. 단 3차로 진로 변경을 한번 해야 돼. 진로 변경 한번 안 하려고 우리는 3차로 들어가는 거예요. 150 나왔으니까 다 찔러요. 마찬가지 횡단보도 다 지나서 돌리기 시작하면 돼요. 유도선도 보입니다. 속도 쭉 올려도 돼요. 볼 때 브레이크 살짝 써도 되는 거고. 쭉, 더, 더. 자, 이제 조금씩 돌립니다. 네, X 살짝 줘요. 그렇지, 그만. 그렇죠.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풀어요. 알겠지? 제한 속도 80km 구간입니다. 살짝 풀어야지. 알겠지? 제한 속도 80km 구간입니다. 왜 저렇게 들어와, 우회전이. 아, 진짜. 비상 깜빡이 켰으니까 봐줍니다.